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치?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컴파운드 월드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홈워크는 홈과 워크. 자, 컴파운드 월드는 떨어져 있어도 각각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워크도 의미가 있고, 홈이 의미가 있고, 타운, 뭐, 룸, 스테이, 페이지, 랜드 전부 다 뜻이 있지만 얘만 뜻이 없죠. 예, 그래서 2번만 컴파운드 월드가 아니다. 다음 2번 다음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You should take 뭐 이거 off일 것 같은데? Take away인가? off인가? 아, turn off네요. 그래서 수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Take off your shoes는 신발 벗다죠. Indoors 실내에서 한국 사람의 어떤 커스텀이죠. Turn off the air conditioning. 에어컨 꺼라. It is not that hot. 여기에 that의 뜻은 그렇게까지란 뜻이죠. 그렇게까지 덥지 않다. 이 that은 very의 의미로서 생략할 수 없는 잘 등장하지 않던 뜻입니다. 3번 다음 중밑 주신 부분의 영어 설명이 어색한 것은 The desk is always tidy. 뭐, 그렇죠. 항상 깨끗하다죠. The room was really messy. 틀렸네요. 그 방은 정말 더러웠다. Neat. Neat, messy는 더러운, 지저분 아니고요. Neat는 어떤, 그렇죠. 깔끔한, 깨끗한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read her comment on the issue. 나는 I read겠네. 나는 그녀의 댓글을 읽었다. 뭐에 대한? 그 이슈에 대한. 오케이. 그래서 comment는 opinion, 의견이라고 볼수 있고요. We need to focus on.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this problem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Give our attention to. Pay our attention to. 예, give 대신에 pay 써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Pay attention to. Give attention to. 뭐, 같은 의미입니다. Focus on이란 영영풀이네요. He told me to read through the essay. 그는 나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자세히 그 에세이를 자세히 읽어보라고. Read from beginning to end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 4번 어색하지 않도록 배열 자연스럽게 배열해라. 계획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라고 질문적으로 했죠.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in Suwon. What about you, Jenny? 그랬더니 I'm planning to go on a camping trip. Sounds fun.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B, D, C, A네요. 어? 화면이 떨린다고? 그렇네요. 떨고 있네. 야, 왜 그래? 보자, 보자. 마찬가지네. 얘가 좀 예열될 때까지 그런가? 어지럽나요? 대화를 읽고, 자, 이런 문제는 5번, 6번이 문제부터 봐야죠. 밑줄 친 문장의 의미나 하는 말을 네 단어로 써라 했고요.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talking about? 주로 무엇에 대해서 대화자들이 말하고 있는 중이니?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 찾기죠. 대화 주제.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This Saturday에 플랜이 있냐, 계획 있냐? No, not really. 계획이 없대고요. Then, 그렇다면, Do you want to go watch a baseball game with me? I have two tickets. Sure, which games are playing? The Dragons and the Unicorns.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It starts at 2, but I'm planning to get to the ballpark by 1. Okay, I'll meet you there. 그래서 일단 no, not really는 나는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럼 no, I don't have 그렇죠. any plans. 또는 네 단어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no, I have no plans 해야 되겠죠. No, I have no plan. No, I don't have any plan for this Saturday. 그래서 줄임말을 원래대로 바꿔보기였고요. 그다음에 대화 주제는 주말 계획이니까 plans for this Saturday. 그렇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없네요. Favorite baseball teams. 이거는 좋아하는 야구팀을 묻고 있는 건데요. 아니죠. The most popular baseball player. 제일 인기 있는 야구 선수도 아니고요. The way to ballpark by bus. 그래서 어디 가는 방법?
그래서 야구장 가는 방법, 뭘 타고서, 버스 타고서, popular outdoor activities, 어떤 뭐, 그래서 가장까지는 아니고, 인기 있는 실외 활동이죠. 누구를 위한, 10대들을 위한, 인기 있는 실외 활동 뭔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좀첫 번째 능력은 이게 대화가 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능력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택지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7번, 8번. 7번 문제는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B와 밑줄친 B를 의미가 통하는 한 문장을 쓸때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러니까 이거 뭐 I'm so sleepy, I can't focus in class. 이거 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졸린 게 뭐가 돼서 원인이 되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읽는 방법은 so that 구문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그렇죠. 지금 현재 집중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해줘. 그렇다면 저 충분히 졸린 겁니까? 너무 졸린 겁니까? 너무 졸리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에서는 저 피곤해 보이는 이유를 물어야 되니까 Why do you look so tired, Jason? I play a couple games until 2 in the morning. 새벽 2시까지란 표현이 통째로 알아들어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Until 2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Yeah, I'm so sleepy. You really shouldn't play a couple games until late at night. 밤늦게까지란 표현도 통째로 알아들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Until late at night. 나도 알지만 그러나 I can't stop playing computer games 였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자, 이거 매우 중요한 문장인데 여기서 문제로 안 냈군요. What should I do? 더하기 do you think 값이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서술형 문제에서 무지하게 나온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과를 공부하면 아 1과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표현. 상대방에게 충고를 요구하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ell, I use the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여자아이는 거실에서만 사용합니다. So I play computer games less often. 덜 자주란 표현 통째로 알아야겠죠? Why don't you try it?죠.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그렇죠. 권유하는 표현이죠. Why don't you try using the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대신 왔다 했습니다. Using the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것들은 쭉다 골라봤나? 그렇죠. 다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I'm too sleepy. 난 너무 졸리다. 뭐 하기에? To focus in class. 그 다음에 being so sleepy. I can't focus in class. 되겠네요. 그렇죠. being so sleepy의 뜻이 요 앞에 그렇죠. 뭐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다. Because I am이죠. Because I am so sleepy. 이거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Because I am so sleepy를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분사 구문이죠. 접속사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동사를 분사의 형태, ing 형태로 바꾸는 거죠. I'm very sleepy, but I can't focus. 지금 졸리지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요. I'm so sleepy. 뭐 기본이죠, 이거. 3번. I'm so sleepy. 난 너무 피곤해. That. 그래서 I can't focus in class. I can't focus in class, though I'm very sleepy. 여기 though가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 이건 이 문장은 나는 뭐할수 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있다. Though I'm very sleepy. 내가 비록 피곤하지만. 자, 그래서 잘 보세요. 3번과 4번은 어떤 문장이다? 그렇죠. 같은 의미죠. 여러분들이 but은 이미 친숙하게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but을 쓴 문장을 자, do가 어디 가는지 보세요. do가 여기 붙죠. do를 붙일 때는 though I'm very sleepy 이렇게 붙죠. though I am very sleepy, I can't focus in class. 그래서 but과 do는 마치 뭐와 뭐의 관계처럼 Because와 so의 관계처럼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지만 붙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네, 그것도 이제 곧 다음 과에서 배우고 또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거니까 미리 예방 접종 맞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Have you seen 본적 있나요? My science notebook. No, did you put it on your desk? I did. I put it on my desk, but I can't find, Mom. I found it. It was on the books. Good for you. 잘했구나. 자, 뭐 하는 표현? 충고하는 표현이죠. I think you should tidy up your desk. 그러면 이 표현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왜 너는 tidy up 하지 않니? Why don't you tidy up? 그렇죠. 그 다음에 you should tidy up. I think you should tidy up. 뭐 이런 것도 있죠.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tidying up your desk? 됐습니까? 이런 것들 알고 있죠. 칼질하기입니다. 제이슨은 뭐하기 때문에 요리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 부분 나옵니다. 요리를 잘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좋아한다. 오케이. 근데 여기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보이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좋아한다가 있으니까 제인이네요. 제인 cooks so well. 그래서 that everybody likes his food. 그 다음에 대세 쓰임. 자, 이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시 많기 때문에 대세의 종류를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옆에다가 잠깐만 정리해 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저것 이란 뜻의 대시 있죠. I like that book. 지시사. 두 번째 배운 그 다음 배운 게 뭐 만드는 that 그렇죠. 겉 만드는 거죠. I think that she is a doctor 이런 거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완벽한 특징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품결이 하나도 없네요. 세 번째 대신 뭐 순서는 이제부터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무슨 대시 있다? 관계 대명사 대시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신 지금 배우고 있는 so that 구문에 대해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동격의 대시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참 나왔던 거 어떤 게 it's not that hot 이럴 때 that도 있죠. 이거는 very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덥지 않다. 이걸 보고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베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I'm so tired 원이죠. 난 피곤했어. 그래서 I couldn't lift a finger. 나는 뭐도 할 수 없었다. 손가락도 들 수 없었다. 그러면 난 너무 피곤한 거야. 충분히 피곤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I was too tired. 뭐하기에 too lift my finger. 그렇게 finger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래 so that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So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시험 칠 때도. The movie was so touching. 여기에 touching의 의미는? 재미가. 같은 말은 moving이죠. 감동적인이죠. touch, 만지다, 감동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대를 할 때 주무시고요. 늦게 오면 늦게 맞춰야 되겠죠? 같이 아니? 근데 어딨어? 공방인데 니들 보통 주말에 이게 늦게 늦잠 자냐? 아니지 일주일 아가씨 다른 학생들 공방 오전에 잡으려니까 다들 자야 되는데 말이 들어 자 그래서 터치 감동시키다 무브도 이동시키다 이외에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movie was so touching 그 영화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that 그래서 I cried 같은 녀석이네요.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이 아니란 거죠.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네요. the room was so hot 방이 어땠다 매우 더웠다 that 그래서 I opened all the windows 모든 창문을 다 열었다 또 so that It was so clear. 어땠었다? 매우 날씨가 맑았다. That. 그래서 our team won first prize. 그래서 우리 아 이거 그거군요. 날씨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 뭡니까 이거? 가주어 진주어네요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명백한 사실이었다라는 얘기하고요. 명백한 사실이었다. That our team won first prize. 하 건 만드는 대신에 이거. 됐습니까? 우리 팀이 one first prize 하는 것은 1등상을 받는 것은 확실한 일이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that은 그 중에 겉 만드는 대시어 구문이었습니다. 명백한 일이 확실한 일이었어 우리 팀이 one first prize 1등상 받는 것은 오케이 잘 만들어 놨네요 얘는. 그 다음에 the bag is so heavy 그 가방이 어떻다 매우 무겁다 그래서 that she can't carry it by herself 혼자서 들 수가 없단데요. 이 문장은 우리가 들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너무 무거운 거야? 충분히 무거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꿀 때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나서 얘를 뭘 쓸지를 결정하는 거 잘 보세요.
그러면 그 가방은 너무 무겁다. The bag is too heavy. 너무 무거운 거죠. Too heavy. 누구로서는 for her.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의미상의 조라 있습니다. The bag is too heavy. 누구로서 for her. 뭐 하기에? To carry by herself. 여기다 in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습니까? 이것을 이 문장 다른 용법으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거꼭 익혀두세요. 왜 익혀두라고 하느냐? 여긴 지금 뭐도 쓸줄 알아야 되고, 의미상의 주어도 쓸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한번 나왔던 녀석이 다시 등장했을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번.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통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봐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조치가 들리네. 야, 바빠. 바쁠수록 급할수록 들어가야죠. 자, 이 문제도 예상해 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연습해 봤어요. 비슷한 거, 똑같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을 문법적으로 먼저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문법책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직접 화법이라 그럽니다. 직접 화법.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걸 보고 당연히 그렇죠. 간접 화법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 화법이라는 게좀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화법을 하기 전에 배우기 전에 화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화법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좀 이따가 뭐한 기말고사 대비할 때나 아니면 2학기에 화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게 될 겁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런 좀 어려운 것들을 조금 빼놨네요. 자, 그가 나한테 물었죠. Can you stop by? Stop by 뭐 하다? 잠깐? 그렇죠. 잠깐 들르다 이런 뜻입니다. Yes, me. 그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Can you stop by? Stop by. 잠깐 들를 수 있겠니? This evening. 오늘 저녁 때 잠깐 들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그는 누구에게 물은 겁니까? 나에게 물은 거죠. 나에게 물었으니까 당신은 들를 수 있나요? 라는 말은 내가 들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내가 들를 수 있는지 아닌지. 근데 여기서는 언제 저녁이라 그랬어? This evening. 오늘 저녁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지나간 일이 다 되어버렸으니까 오늘 저녁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그날 저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날 저녁. 오늘 저녁, this evening. 그날 저녁, that evening.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 yesterday 같은 거, 여기에 만약에 yesterday가 있었으면 the day before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화법에서. 어쨌든 he asked me if I could stop by that evening. 여기서는 뭐 웬만한 건다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 뭐만 넣을 줄 알아라? 무슨 사인? 그렇죠. 접속사. 근데 만약이란 뜻이 아니죠. 인지 아닌지. if 외에도 쓸수 있는 건뭐다 아시겠지만 whether도 있죠. 박모 시댁의 모 철령군 보니까 전번에 얘하고 아직도 얘를 구분 안 하고 계시던데요. 이제 이 정도는 구분해야죠. 됐습니까? 네. 여기서 또 다른 것들 봐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건 이때는 이렇게 물었지만 당연히 이때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시제일치에 일어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넌 들릴 수 있겠니? 그거 나한테 넌 들릴 수 있겠니? 했으니까 당연히 이유는 아니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들릴 수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뭐 can he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다. he asked me can he stop by this evening? he asked me he coul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대명사를 뭐로 바꿔야 될지, 그다음에 this가 that로 바뀌는 거. 이걸 외워야 될건 아니고요. this evening은 오늘 저녁이니까 that evening은 뭐다? 그날 저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화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면 이런 것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핵심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화법 전환이긴 하지만 뭐만 알면 되겠다? 무슨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을 뭐로 바꿀 줄 알면 되겠다? 간접 의문문을 바꿀 줄 알면 되겠다 정도만 현재는 물어봤습니다. 에이. 칼질하기. 누구는 그는 무엇을 그녀가 12시 이전에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 한다? 궁금해한다. 그럼 그는 궁금해한다. He wonders. He 다음부터 여기다 쓰겠습니다. He wonders if she can arrive here before noon.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가 될건 she인가요? 답은?
wonders까지 쓰는 거 맞지? He wonders if she네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가 직접 물을 때는 뭐라 그랬을까? Can she arrive here before noon? 이라고 직접 물었겠죠. Can she arrive here before noon? 이라고 물었겠죠. 다음 중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Mike is too tall. 마이크가 어떻다? 너무 키가 크죠? To reach the picture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키가 커서 그 사진에 손이 닿을 수가 없답니다. Mike, yep. Reach, 손이 닿다, 도착하다. 됐습니까?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벌써 다르네요. Mike is tall enough. 마이크는 충분히 키가 큽니다. To reach the picture. 그래서 to reach the picture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키가 커서 사진에 또는 그림에 손이 닿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벌써 둘이 다릅니다. Mike is so tall that he can reach the picture. 답은 1번인 것 같고요. 이러고 뭐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Mike is very tall. 마이크는 매우 키가 크다. 그 다음에 so he can reach the picture. 원인과 결과. Because Mike is very tall, he can read the picture. 그래서 이 14번 문제를 통해서 뭐 to to 용법, in up to do, so that 구문, 그 다음에 중1 때 배웠던 so나 because를 모두 다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시고요. 네, 깜빡하고 안 하고 왔는데 봅시다. 1번부터 to 까지 리커넥션하는 시간. 네, 2번은 왜? 그렇죠. 아, 아따 이거다. 1번은 왜? 스테이. 아, 스테이 뜻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컴파운드 문을 반으로 잘랐을 때 뜻이 있어야 돼. 근데 홈리스는 리스만 가지고 LESS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홈리스의 뜻은 뭐야? 홈리스의 뜻은 집이 없는인데, 물론 때도 단어가 있긴 있어. 근데 LESS가 뭐뭐가 없는이 아니고 더 적은이잖아. 이거 다른 뜻이고. 그 다음에 3번 왜? 이틀랑 넷이랑 뭐라고? 이틀랑 넷이랑 이틀랑 넷이랑 그래서 각각 보면 어휘력 구조가 보고 어휘력 구조과 그 다음에 하나는 뭐지?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답을 선택하는 거 알겠습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골라야 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 네, 8번은 왜? 너 이거 뭐지 여기 그냥 대도 없어서 그냥 아 없구나 했을 때 1번 했어 1번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했어 어 그렇구나 맞아야 되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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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8번은 왜? 그 내가 있잖아 계속 경고해 수업 시간에 이 내가 이걸 내가 수업할 때 미리 문제를 봤어 미리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좀 어렵겠다 싶은 걸 내가 분명히 말해줬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업시간에 누가 잘 듣고 있나 보는 거였어 그러면은 왜 틀렸어? 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거를 맞추는 거 맞추고 적게 틀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거 시험 칠 때 제가 체크 표시하라 그랬죠? 체크 표시 한 사람 아무도 없죠 또 그렇죠? 체크 표시 왜 해야 됩니까? 그 뭐지 무슨 기법이라지 그렇죠 메타인지법이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진짜 알고 진짜 모르는 게 뭔가 어? 공부의 시작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거랑 붙어라 그랬죠? 전부 다 모르고 막 수업할 때 막 급하니까 막 어 너 이거 알아? 막 선생님 막 급하니까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면 막 어 너 이거 알지? 뭔지 알지? 네 알아요 어 그래 안다 그래 이렇게 지나가면 정작 시험 문제 딱 담고 진짜 풀고 답을 쓰려고 하거나 특히 뭐 객관식 문제는 뭐 그런 대로 찍고 넘어갈 수 있다 저 소수형 문제 속돌려서 다 틀리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 착각하는 거야 그건 네 8번은 그냥 다들 틀리셨군요 그쵸? 아직 사람이 없네 그쵸? 제가 네. 모르죠. 박모씨가 많이 박모씨? 모르겠네 그 다음에 10번은 왜? 10번 왔어 그거는 요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겠지? 그렇지? 네 다른 애는 또 해? 와우 쏘 굿이다 아이 될 수도 있죠 아 어디 눈을 부릅뜨고 될 수도 있어
어? sing 굿이야? she sings 굿이야? 아니 어? 네, she cooks 굿이야? 네, 네. 어? 주 이래 외우겠습니다. 뭘 외워? 이해할게. 당연한 거야. 뭘 외워? 모든 문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문장 다 외울 거야? 어? 그 다음 11번은 왜? 11번 너무 어 10번 왜? 어, 그렇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어, 우리 또 기특 또 시작했어. 왠지 기분이 그렇지. 어? 그 답 적으면 답이 될 것 같지. 좀 배운 거에서, 아, 우리가 뭘 배웠지를 좀 생각해봐. 어? 그 다음, 없고,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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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12번 왜? 12번은 왜? 뭔 일 났어? 1번 못 얻었는데 대떡었다. 왠지 또 기분이 대떡은 될 것 같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났다. 그 다음에 아 11번 왜? 11번 왜? 처음에 그거 2 그거인 줄 알고 그냥 1번인 줄 알고 1번 찍어줬는데 2번 찍은 풀이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렇다. 네. 그 다음에 14번 왜? 3번에 마이크 있었어 했을 때 캡처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 많이 듣던 얘기인데 많이 듣던 레파포인데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문으로 들어갔네요. 오케이 15번은 밑줄 친 부분에 어법상 틀린 곳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Which one can you not answer about Bora? 그러니까 이거 어딨니 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위글을 읽고 보라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뭐 첫 부분이에요. Sunday morning인데 and Bora is 어디에 at her desk 책상에 앉아있다. 왜? 숙제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보이네요.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She has tried 그 다음에 catch up 이란 수거 보이죠. She has tried to catch up 그 다음에 tried yet to do catch up 하려고 뭐 했다? 노력을 해왔다. has plus pp도 보이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왔다. to catch up 하는 것을 but she could not finish 피니시할 수가 없었다. All of her homework를 그 다음에 takes out도 보이네요. 꺼낸다. 노트북을 and 여기에 이 녀석의 형태 그러니까 룩 해놓고 맞냐 틀렸나 소감을 보고 가지 마세요. 꺼내고 본다죠. 지금 꺼내고 본다. 전부 다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3인칭 단수 현재 동사 형태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리스트를 보죠. homework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that 보입니다. that is due tomorrow 내일까지 내야 할 이거 생략 가능하다는 수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보라 decides 뭐 뻔하게 너무 쉬운 건 물었군요. 투두네요 뭐 그렇죠. decide는 그렇죠? 어느 통 열어봤더니 같이 들어있더라. 원트하고 같은 투 부정사의 명사형법만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문제는 쉬울 거고요. science is first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과학 때부터 하려고 결정한 이유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보라 looks around 이제 또 looks around her desk 했더니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d to tidy it up 보이죠 이거 tidy 형용사도 되고 여기서는 동사 이어 동사 그렇죠. 이거 first 이 어순에 대해서 뭐 중3인데 이거 어순 묻는 건 사실 쉬운 문제야. 중1 때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출제 될 수도 있고요. She put all the books back onto her bookshelf. She put away 새로운 수고 나왔습니다. Put away 뭐 하다 치우다 그러니까 now the desk 이번에 tidy는 어, 같은 말은 N으로 시작하는 뭐 neat, clean 이런 것들이죠. 반대말은 M으로 시작하는 messy나 또는 D로 시작하는 dirty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할 준비된 어찌 뭐든 일하기 위해 준비된 부사적이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 다 했던 것들이고 15분 풀었고요. 그럼 이거 어딨니? How was the last week for her? 그러면 the last week 한번 길어봤자 is 바꿔서 it was busy for her 라고 할 수 있죠. It has, 한번은 it has been busy 라고 할 수도 있고 it has been busy for her. Did she try? 그녀가 try했니 to finish all her homework? 여기에 대해서 yes,
She did. 어디에서 대답을 할수 있냐? 여기 보면 she has tried to catch up. 이 catch up이 지금 밑에서는 뭐로 받았어? Finish all her homework라고 표시한 거죠, 지금. 저렇게 저 따라잡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숙제를 모두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하고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did she try to catch up? Did she try to catch up? Yes, she did. Then what is her favorite subject에 대한 대답? 그러면 her favorite subject is science. So But she she likes decides to do to do science science more. homework first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문장에 얘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네요. 그럴까? 그래서 보라 decides to do the science homework first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자, 16번 문제 있죠? 이 16번 문제 이런 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이런 유형이 뭔지 알죠? 유형. 그렇죠? 이런 유형의 문제 이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좋아한 거였습니다. 지난번 시험에 보면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내놨어요. 지문 나올 때마다 이런 문제 하나씩은 나왔었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why did she tidy up? 왜 먼저 치우냐, 이 말이죠. 그렇죠? 왜저 정리를 하는지는 안 나온다고 볼수 있나요?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왜 치운다? 그렇죠? 여기 있네. 그렇죠? 원인이죠. 여기에. 그렇죠? The desk is so messy. 원인이 나와 있네. 그렇죠? 나와 있네. 안 나오는 게 아니네. 그 다음에 How many pencils does she have? 진짜 연필 몇 자루 갖고 있냐? 없죠. 질문은 쉬웠습니다. 문제가 너희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How do you spend your Sundays? 이거 많이 했죠. 다 암기하고 들어갔죠. 이거 틀린 사람은 혼납니다. 알겠습니다. 안 틀린 사람 없죠. 그러니까 I like my friends so much. 좋아하는 게 원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I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대략 7시간 동안 어울려 놀고요. I also practice flying. Flying의 형태 practice doing이죠. Enjoy doing 하듯이 2시간 동안 하고요. I spend 한다. 무엇을 spend 한다? 3 hours를 3시간을 보낸대요. Eating food and watching TV. 얘들의 형태 출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Spend doing. 먹으면서 보면서 I do this thing for 12 hours. 와우, 부럽네요. 12시간 정도요. 네. 그래서 18번. 뭘 묻고 있냐? 일단, 먹을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거 기본적인 문제겠죠, 이거? 이과에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예를 틀리게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빈칸 채워 놓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중 So she turns on the computer. 여기 보면 그래서 컴퓨터 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를 켜는 것이 뭐고 결과고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컴퓨터를 켜야 하는 원인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도 이제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문제 이런 문제 무지하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제 형 시험지 한번 형 졸업했나? 한번 시험지 모의고사 시험 바로 보세요. 이런 문제 꼭 있어. 알겠습니다. 문장 띄워넣기 문장 띄워넣기 아니면 뒤죽박죽 해놓고 정렬하기 이런 것들은 꼭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해놓기. 그 다음에 이거 어딨니? 이거 있는데요. 얘들을 전부 다 뭐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전부 뭐로 나올 수도 있다? 전부 다 영어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로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suddenly she feels hungry.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죠. She goes to the kitchen. 그렇죠? 부엌으로 갑니다. 그래서 있는지 아는지 그녀가 알아보기 위하여죠. 알아보기 위하여 to see 무엇을 if there is anything to eat in the kitchen. 이렇게 생략했고요. To see if there is. 그래서 또 이건 뭐에 대한 문제다? 간접 의문문. 부엌에 들어가면서 한 말은 뭐다? 부엌에 들어가면서 한 말은 뭐다? Is there anything to eat in the kitchen이라고 했겠죠. Is there anything to eat? 그래서 여기 있는 평소문이라서 사용된 any가 아니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뭐가 있을 때 사용된 물음표가 있을 때 사용된 건데 그 물음표가 직접 의문문이 아니고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문장 끝에 있는 문장 부호는 뭐에 따라가야 됩니까? 무슨 절에 따라가야 됩니까?
구절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병선문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 비록 의문문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문을 풀었으면 안 되겠다 당연히. 그 다음에 자 컴퓨터를 켠다 했으니까 지금 뭐 숙제하는 방법을 쭉 봤죠? 그렇죠. 숙제하는 방법 절차를 쭉 읽어봤더니 어디서 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인포메이션을 파인드할 필요를 느끼죠. 그래서 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She read through the steps for the science homework. 그렇죠? 쭉 읽어보죠. 꼼꼼하게 처음부터까지 읽어봤더니 그녀가 뭐하게 되는 거야? She learns it. 이게 배우다가 아니라 했죠. 그녀가 뭐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라는 뜻이 realize의 뜻이라 했죠. 그녀가 깨닫게 된다. That she need to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이라 겉 만드는 듯 보이네요. 그녀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원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제가 나눠준 자료 같은 거 있죠. 제가 나눠준 자료처럼 이렇게 뭐 빈칸 채워놓으라 하면은 그건 열심히 잘해. 빈칸 채워놓고 올바르고 골라라 이러면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 빼놓고 어디다가 들어가야 되겠니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의견 학생들이 몰라요. 이건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글로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순위 또 고민 있고 그치. 오케이. 그래서 보라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었나요? 오케이. 그러면 뭐 after eating the 라면 보라 goes back to her desk. 여기 보면 feels hungry란 말도 보이죠? She feels hungry. 그래서 after eating 라면 했겠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하면 보라 ate 라면 because she was hungry.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라는 라면을 먹으면서 학교 과제의 절차를 확인했나요? 오케이.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라면을 먹고 나서죠. 먹고 나서. 그래서 거기에 라면 먹고 나서란 말이 어디나와요? After eating the 라면이라고 나오잖아요. After eating the 라면. 보라 goes back to her desk. She will do the steps. 그러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만약에 이게 틀린 거지만 영어로 만약에 써있었다면 뭐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잖아. 그렇죠.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While Bora was eating the ramen, she read through the steps for the science homework.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Okay. While Bora was eating the ramen, 너무 긴데? Eating the ramen, 콤마, Bora read through.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방금 했던 게 뭐? 문사구문. 그럼 과학 수제를 하려면 인터넷 정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어디에서 할 수 있냐? She 어디 그렇죠? She learns that she needs to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후에 지호와 함께 이거 거기까지 나오나? 아,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she gets a call from her friend Jiho. He asks Bora if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turn down 해, turn down 하지 않아. turn down 하지 않죠. turn down 뭐 하다? turn off 말고 turn down 뭐 하다겠어? 그렇죠. 거절하다겠죠. 그렇습니까? turn off 끄다. turn down. she didn't turn down 했죠. 그렇습니까? turn down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았죠. 아, 그것까지 알아야 돼, 선생님? 예, 알아야 됩니다. Bora had to say no to him, so she decided to do her work and she gets back home. 뭐라고 하게 됩니다. 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숙제를 끝내기로 했나요?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안 보고 하나 모르고 있죠. 빨리 넘어간 사람들은 그렇죠? 다 틀렸겠죠.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리콜렉션의 시간. 몇 번? 18번? 네. 왜? 그냥 처음에 그냥 대열이 좀 붙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런 고연 같은. 그렇지 말하고 싶은 거지. 두 번 두 거야. 전체 내용을 우리말로 쭉 빼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중학교 질문이 어차피 독학으로 되기 때문에 뭐 없어? 그리고 왜? 그래. 뭐
기태야,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분명히 나올 거야. 이거 모르는 가면 있잖아, 반스 안 입고 밖에 외출하는 건 똑같아. 반스 안 입고 바지 안 입고 외출하는 건 똑같은 짓이야. 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됐으면 이렇게 반스 안 입고 바지도 안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저기서 보이지 않았나요? 근데? 그럼 그놈의 아무 정신이 없는 건 언제쯤 정신이 돌아오게 되나요? 확실해? 2차 있으니까 2차에서 보자. 그렇죠? 2차에서 똑같은 비슷한 실수 하지 마세요. 21, 23, 21번부터 보면 일단 AB의 컴과 겟의 꼬라지가 틀렸으니까 올바르게 쓰란 얘기네요.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거 틀리면 빤스 안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덜렁덜렁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경찰 신고 당합니다. 그 다음에 C와 같은 의미, 뭐 맨날 했던 거, 아 이거 뭐 얘기했던 건 미스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잠깐 뭐 보면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여기에 미스는 뭐 하나였습니까? 그렇죠. 놓치가 빼먹다. 그래서 S, C랑 같은 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스키가 같은 의미가 있죠. 빼먹다, 거르다. 그러니까 절대 관련된 기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23번 문제에서는 명령풀이네요. Something that you say or write which gives your opinion or explanation. Explanation이 뭐예요? 아, 그러면 플랜은 뭐하지? Explanation 뭡니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르겠네. Explanation의 동사형은 뭐예요? 그렇죠, Explain이겠죠 뭐. Explanation. 자, 오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라 플랜이니까 저 플랜 찾으려면 누구네 집 대문 두드려야 돼? 그렇죠, 원트네 집이죠. 그렇습니까? 같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제발 그 잠깐만 한 가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플랜이나 원트 뒤에는 doing은 모르는 값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다른 얘기는 뭐 she wants the 뭐 flying machine 뭐 이런 거 돼. 알겠습니까? 되잖아 당연히. 알겠습니까? Okay, Bora plans to come home around 3 PM, but ends up not 이거 ends up getting back, ends up doing이죠 이거. 기본적인 거. 그래서 결국은 저 뭐 6시쯤 그래서 3시간 정도 밀렸죠. After dinner, 저녁 먹어야 되겠네. 6시니까 Bora goes online again soon. Comes across 뭐 하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였더라? Meets by chance. 그렇습니까? Happens to meet 이런 것도 있습니다. Happens to meet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She likes him. 그 중요한 것도 나오네. 문제는 나왔지만. So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자, 여기 보면 never가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never가 있다고 여기 never 있어서 not이 없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miss를 하는 거야? miss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to 용법인 거예요? enough to do예요? to 거죠. 그럼 이거 to 용법을 바꾸면 she likes him too much. 그래서 miss 한다? miss 못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 To miss any news about him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 추출용법을 바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She likes him too much to miss any news about him. She likes him too much. 그녀는 그를 너무 좋아해요. She likes him too much. 뭐 하기에? To miss any news about him 하기에. Miss any news about 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이외에도 because나 so는 당연히 쓸 수 있을 거고요. Because she likes him very much,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She likes him very much, so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She likes him too much to miss any news about him.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s.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hometown, it is already 10 at night. She is so tired,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그래서 여기는 뻔하게 있으니까 she is too sleepy to focus on her homework.
네, 그래서 이런 문제, 기본 문제, 반스 입고 다녀야 되는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미스가 여기서 빼먹다니까 I think she misses home a lot. 그래서 피테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I think she misses home a lot. 그렇죠. 그리워한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y miss their dead dog. 그들은 뭐한다? 그리워한다. 그들의 어떤 개를? 죽은 개를. 이거 둘이 그리워하다네요. I have never missed a class. 난 뭐, have plus pp. 나는 뭐해 본 적이 없다. 수업을? 그렇죠. 스킵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스킵해줘 이거. 그렇습니까? We completely missed his joke.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완전히 뭐 했대요. 뭐 그의 농담을. 여기 미스 무슨 뜻이게? 어? 속다다. 미스가 속다. 미스한테 뭔가 뜻 다 줘라. 내가 분명히 미스의 다양한 뜻을 안에 안 가르쳐 주고 이거 물어보는 나쁜 새끼가지고. 우리는 그렇죠. 그의 농담 완전히 그리워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아, 농담이 그리워. 뭐. <웃음>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할 수가 없다, 그렇지. 꼼꼼하게 다시 봐야 되겠다. 마치 수업을 새로 다시 하는 것처럼 이런. 속다. I miss you. 난 네가 그리워. Don't miss my joke. 잊지 마. 나의 농담을 잊지 마라. Don't miss the class. 수업 빼먹지 마. Be careful or you can miss the car. 무시하고. 내 농담 무시하지 마. 자, 미스가 미스 언더스탠드하고 같은 뜻도 있다 그랬어. 미스 언더스탠드 뭐 하다? 오해하다. 잘못 이해하다. 이거 내가 처음 열어서 보여주는 블로그 아니잖아, 이거. 써가지고 했어. 하지만 한번 얘기한다고 기억하는 건 아니죠. 이외에 미스의 뜻 중에 오해하다. 아, 뜻도 있다. We completely missed. 우리는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의 농담을 잘못 이해했단 말이에요. Go now or you can miss the crowd. Go now and the town. Go now and you can miss the crowd. 오케이, 뭐 해래? 지금 가래죠. 그러면, 명령문 엔드는. 그러면 you can miss, 너는 miss 할 수 있겠다. Crowd, 무엇을? Crowd가 뭐예요? 아, 왕관은 여기 있고요. 그렇죠. 공중이죠, 공중.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지금 가. 그러면 너는 미스터 크라우드 할 수 있어. 미스 뭐 하다? 뭐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의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넌 사람들을 피할 수 있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미스의 다양한 의미 다 수업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 기회로 하고요. 그 다음에 explain something that you say or write. 그래서 관계대명사래요.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네가 뭐하거나 뭐하는 말하거나 또는 쓰는. 그렇죠. 관계대명사 또 나왔어요. 예쁘네요. 뭐 해주는? 뭐해주는? 너의 의견이나 또는 설명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뭐겠어요? 코멘트겠죠. 댓글이니까 댓글.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호는 자신의 생일파티에 지민이를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지호가 초대장.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영어로 써있지만 여러분들 친구한테 초대장을 주면서 할 만한 말을 우리가 배운 거랑 접합시키는 거죠. 우리가 간접 의문을 배웠잖아. 그렇죠? 그럼 나는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고. I'm wondering. 그렇죠? 뭐라 그랬더니 invitation 초대장이죠. Of course I can. 물론 갈 수 있지. 그랬어. 그럼 얘가 우리말로 나는 궁금해하고 있어. 네가
올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쵸? 그럼 네가 올 수 있는지 아닌지 if you can come to my party 하겠고요. If you can come 까지만 할 때고요. If you can come. If you can come. 그냥 그것만 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을 썼으니까 부분 점수밖에 못 받겠죠. 거기까지 봤습니다. If you can come to my birthday party.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분 점수 다 딱 가져가란 얘기죠. I'm wondering if you can come to my birthday party or not. 이건 if는 너무 지겨우니까 나는 좀 연필이 딸 틀어 놓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딸을 하는 거. Whether you can come to my birthday party or not. Okay,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조언. 이번에는 뭐,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한다 이건 아니고 나는 네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그쵸? 그래서 충고하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I was planning to watch your basketball game with Jiho at 5 this afternoon. But my mom told me to pick up grandma at the bus terminal at that time. What should I do? 난 뭐 하려고 했죠. 뭐 배스켓볼 게임 보려고 했죠. 근데 엄마가 나한테 뭐 하라고, 할머니를 뭐 하라고 했어. 그렇죠. 픽업 차 태워오라고 그랬죠. 모시고 와라 이 말이고.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 시간에 몇 시에? 그렇죠. 오늘 오후 5시를 얘기해요. 여기에 at that time은 여기 있는 at that time은 at 5 this afternoon 이런 식으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따지 말고 모시고 와. 그래서 하는 게 많아서 의식이 없습니다. 친구 모습 이거 막 갑자기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럼 I think you should go watch your basketball game with you and party session. Never mind about your grandm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Never mind. 뭐 하지 마? 신경 쓰지 마. Never mind about your grandma. 할머니 신경 쓰지 마. 할머니 말해서 움직였지. 뭐 이렇게 충고하든지. 아니면 뭐 I think you should pick up grandma at the bus terminal at that time. 그래서 you should be 뭐 faithful to your grandma.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지.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캡처 말했네요. 볼까요? 말했습니다. You should pick up your grandma at the bus terminal first. 오, 좋네요. 말 안 하는 거. 예. You shouldn't hear your mother's behavior. Wow, this. 엄마 말 시켰으면 말하지. 무시해. You should be careful what you say. 지금 say to say 소리에게 말하라고. Say sorry to 지금 뭐지? 엄마 무슨 25번이야 갑자기. You should go grandma. At the point and you should call your friends to you. 라는 것도 쓰는 게 아닐까.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고, you should go to 찾아가니까. 그걸로 좀 넣었고, 어차피 여기 pick 없잖아. pick은 누구 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쓰는데, 저도 있는데. You should pick up grandma at the bus terminal and you should say sorry to your friends. 오케이, 그 외의 것들 보겠습니다. 22번 올래? 22번? 이거 이번에는 죽은 개를 놓쳤어. 대대로 아, 죽은 개를 놓쳤죠. 죽은 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잡을 수가 없었죠. 그냥 이건 왜 틀렸어? 24번은? 이게 틀렸어. 그냥 저거는 26번? You can come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If you will come도 됩니다. If you will come. 어? If 뒤에 선생님 will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냥 가면 아니다. If you will come. 이러면 이러면 제일 어렵게 있어요. 진짜? 단문 해석을 좀 잘 내가 보는 거. 난리가 났어. 네.
뭔가 꾸준하게 같은 거 틀리는데 뭔가 네가 틀리는데 쭉 가면 뭔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럼 했는 거 나한테 주세요. 다음 시험. 아니, 이번 시험 시 준비해야 돼. 이거요? 다 붙여놨죠? 붙여놨죠? 너는 준비했으니 그 다음에 한 명씩 오기로 갑니다. 2과 네. 네, 이거 다 해야 돼. 예?